김성남 이 인간 뭐 하는 거야? 하필 오늘 같은 일이 무슨... 아니야 김수진, 이걸 지운다고 리스크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김성남이 폰을 뺏기거나 잃어버렸다면 이런 메시지는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어. 아, 진짜 무슨 일이 생긴 거면 중요한 수사 단서가 될지도 모르지. 생각해라 김수진. 마음속에 타이핑을 해보자. 잠깐만, 역시 이건 어디까지나 장관님의 사생활? 부부 사이의 이벤트일지도 모르잖아. 불륜 상황극? 질투 유발을 위한 미끼 투척? 그래, 리버를 타령하는 김성남이라면 그러고도 남지. 부부 생활의 활력을 위해서 뭐 이런 이벤트 정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래, 휴대폰 위치 확보되면 이게 무슨 난리인지 알게 될 거야. 기다리자, 잠시 잊어버려. 그래, 그 사진 셀카 앵글이 아니야. 통화를 시도하다가 전원까지 꺼버렸다. 그렇다면 누군가 분명 개입됐단 얘기. 역시 부부간의 이벤트가 아니야. 결국은 치정, 불륜녀의 협박. DJ 때 안동수 장관은 43시간 만에 사임했었고요. 말이 좀 그러네. 내가 잘려도 그렇게 별스러운 일은 아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차피 그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평정심을 잃으셨어. 이 상황에서 김성남 사진까지 보는 건 안 돼. 절대 안 돼. 청와대 나설 때까지는 내가 최대한 멘탈을 케어해드린 게 옳아. 가만, 내 핸드백이 어딨지? 잠깐 모른 척하자. 아까부터 장관님 핸드백 김미선님께서 잘 챙기고 있습니다. 어, 좀 줄래요? 아, 예. 올 게 왔구나. 청와대까지 앞으로 1시간. 조금만 시간을 끌면 되는데. 김선님, 내 개인 휴대폰 못 봤어요? 고지서. 휴대폰 말고 개인. 얘는 나한테 왜 이렇게 관심 많아? 핸드폰 숨긴 것까지 봤으려나? 투시라도 하는 것 같아. 시선 거슬려 죽겠네. 이렇게 된 이상 신씨, 플랜 B로 변경한다. 내 핸드폰 못 봤어요? 수진씨, 수진씨. 어, 빼간이 없나요? 아, 맞다, 맞네, 맞아.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두고 왔나 봐요. 그 잠깐 충전시켜둔다는 게 제 책상 위에 두고 왔나 봅니다. 아, 바보 이거. 아, 김수진 씨답지 않네. 어쩔 수 없죠, 뭐. 예, 죄송합니다. 근데 거기 감춰둔 건 뭐죠? 왜 거짓말을 하는 거지? 내 휴대폰은 왜 감추는 건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내놔요. 이게 뭐야? 아, 이게 왜 여기에... 아, 맞다. 그 출범식 끝나고... 똑바로 말 안 해! 남편분 번호로 이상한 문자 왔었습니다. 김 작가님 번호지만 김 작가님 아닌 것도 같고 첨부된 사진도 심각하다면 심각한데 그래서 일단 제 손에 체크 중입니다. 뭐 일종의 피싱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대통령님 뵙기 전에 장관님께 큰 혼란을 드려서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에. 김수진, 당신 무서운 사람이네. 오지랖이 서던 저리 가라야. 그걸 왜 당신이 판단하지? 내 개인 핸드폰에 남편 메시지면 부부 문제 아닌가? 아, 장관님, 그 죄송하지만 문자 내용을 보셨다시피. 지섭 씨. 네. 김수진, 너도 아웃.